오늘 하루 종일 로미랑 잘 놀 수 있어요? 네. 루이네 해야지. 그렇지. 로미야, 오늘 루이 잘 놀아줄 거예요? 네 해야지. 네. 루이가, 네. 루이가 했어. 지금 다운타운에 와 있죠. 맥길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게 돼가지고 지금 맥길 가고 있어요. 맥길역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대학교를 가는 기분이라서 좀 떨리기도 하고, 일하러 가는 거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일단 네, 오케스트라 연주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제 앞에 보이는 데가 맥길 뮤직인데 슐룩스 뮤직 스쿨입니다. 제가 여기서 2019년까지 2년 공부를 했고요. 저기서 많이 공부했죠. 저기 왕 고드름 보이시나요? 너무 추우니까, 사실 오늘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진짜 추우니까 저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얼어가지고 자연 폭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길이 되게 위치가 좋아가지고, 사실 여기는 이제 메인 캠퍼스고 여기가 제일 좋아요. 사실 유니언 스트리트라고 바로 맥길역에 내리면은 있는 데라,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새로운 뉴 뮤직 빌딩입니다. 이번 주는 리코딩 세션이라서 저기 뉴 빌딩에 있는 지하 2층에 이번에 새로 리코딩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끝나지 않는 이 공사. 사실 퀸 빅토리아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상은 못 본 지 오래예요. 3층에 라이브러리 도서관 있고요. 저 위에 강의실 있고, 저 뒤에 위에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교수님들 이렇게 모셔오면은 저기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멘탈 헬스 오피스 있고, 이 중간에 보이는 저 노란색 건물, 저건 연습실입니다. 저기 쭉 엄청 크게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학생 같은 모습으로 와서 좀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오랜만에 자유 보이는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음대로 향합니다. 전 오늘 육아를 하지 않아요. 시작. 조용하고 저는 지하로, 지하 2층으로 갈 거거든요. 사운드프루프가 진짜 좋은데요? 오늘 좀 빨리 와가지고, 와 스피커도 엄청 멋있고, 오 좋다. 어, 이게 녹음실인가 봐요. 어, 졸업한. 프로그램. 하이 타이. Introduce yourself in Korean. in Japanese. 하지마스테 타이토 모시고. 도우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적이 언젠지 해보겠습니다. 여기 베트남 쌀국수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팔아요? 여기 앉아 있었었는데. 학교는 여전히 같아요. 아, 이 뷰 그리웠어, 은근히. 여기로 나가면은 바로 도서관, 위로 올라가면 도서관이고요. 이쪽에선 제가 리사이더 같은 걸, 연주회 같은 걸 많이 했었지요. 여기가 좋은 게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라서 여기서 무슨 컨퍼런스라든지 행사 있으면은 여기서 모여서, 저번에 신입생이었을 때 이 밑에서 막 다과회 같은 것도 했었어요. 저기 애기들이 막 다니네. 또 여기가 생각나는. 이게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에서 보이는 뷰예요. 학생으로 돌아온 것 같고 기분이가 좋아요. So we are playing a little excerpt. Hi, Tai. You're playing the first oboe part. Very oboistic solo excerpt. Hi, Sushana. Hi. Introduce yourself in Korean. 일주일이 엄청 빨리 갔어요. 맥길 안녕. 일주일 동안 즐거웠어. 와, 오보에가 엄마 오보에 어떻게 불었지? 엄마 오보에 그렇게 불었어? 오보에가 지금 튜닝 중이지? 오보에가 튜닝을 하면 오케스트라가 시작이 돼요. 엄마가 오보에 그렇게 불었지? 불러주세요. 루이 어디갔지? 루이 없네. 루이 어디갔지? 루이 베이글 하나 주세요. 베이글 하나. 로미 어디갔지? 베이글. 아, 고마웠어. 루이 어디갔지? 나온다. 먹자 했어? 아멘. 아멘 어떻게 했어, 루이? 그렇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줬는데 너무 예쁘다. 별날도 아닌데. 와, 진짜 감동했어요. 향을 한번. 이런 레이스도 달려있네. 예쁘다. Merci mon amour.